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.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.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.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. 밤 그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. 돌한 개를 던져서 새두 마리를 잡는다는 의미로 일석이조란 말이 있습니다.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볼때 사용하는 말입니다. 성경에도 일석이조와 같은 일이 전도의 현장에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곧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. 이때 바울과 실라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. 큰 지진에 놀란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가려고 했을 정도의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나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. 자기만 살게 떠가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다. 바울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.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만류했습니다. 이러한 모든 일은 그 간수를 전도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당시의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친 경우에는 그 죄수를 책임지고 있던 간수는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횃불을 달라 하며 감옥의 상황을 확인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.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. 바울은 그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수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모든 가족을 비롯하여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전도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선용한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,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힘을 낼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